전두환 씨가 내일 5.18 민주화운동 관련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시 광주 법원에 나갑니다. 작년에 가고 1년 만인데 내일도 광주는 뜨거울 것 같습니다. 권영인 기자입니다. 지난해 3월 11일 광주 지방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씨. 5.18 민주화운동 후 처음으로 광주 법정에 섰지만 사과 대신 짜증 섞인 반응을 내놨습니다.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? 전 씨는 5.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지난해 첫 출석 후 건강이 안 좋다면서 계속 불출석해오던 전 씨가 1년이 지난 내일 다시 광주 법정에 섭니다. 재판장이 바뀐 뒤 열리는 첫 재판이라 피고인인 전 씨의 신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변호인 측은 전 씨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쁘지 않아 출석하기로 했고 부인 이순자 씨도 법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경모 그거는 아마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. 지난번에도 이동 중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동 경로는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. 재판 쟁점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, 있었다면 전 씨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인데 내일은 새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듣는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. 5.18 관련 단체들은 내일 광주 법원 주변에서 전 씨의 사과와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무릎 꿇은 전 씨를 형상화한 동상도 내일 광주 법원 정문으로 옮겨져 전시될 예정입니다. SBS 권영인입니다.